신천지 교인들이 가혹하다라고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가혹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조치이고 준수해 주어야 합니다.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서 대구가 받았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아마 그분들도 지금 입소했다가 또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이 남긴 글을 보면은 굉장히 미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가혹하다고 받아들인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혹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공동체 성원으로서 의무다. 이런 관점에서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걸 일체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3355 모임도 하지 말라고 이미 전달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얘기를 전체 얘기라고 받아들여서 대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